안녕하세요. 파파레오입니다. 별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멋진 꿈을 꾸는 2층 침대에 개별 LED바 조명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조명이 함께 사용되는 소비 전력은 3W대에 불과하고요. 개당 1W대인 1.7W 정도 사용이 됩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최소 전기 사용으로 아늑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침대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엔 핸드폰 배터리를 이용해 충전식 조명을 만들어 줬는데요. 2years 정도 지나니 LED 상태가 메롱합니다. 해당 LED를 제거하고 1W대 전력이 사용되는 LED바로 DIY 작업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1층은 우측 끝부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2층은 저기 말고 조금 더 우측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투리 포맥스를 사용해 개별 스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6개의 LED를 사용해 10cm 길이로 만들 예정입니다. 포맥스에 LED를 이렇게 고정을 하고 밑으로 스위치를 달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위치 사이즈를 측정 후 스위치 커버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가운데 구멍을 내서 스위치를 안쪽으로 넣어줄 생각입니다. 포맥스는 쿼터컬로 쉽게 재단 작업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스위치가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우개로 지우면 연필 자국도 쉽게 지워집니다. 두 개를 만들어야 하니 동일한 커버를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두 개의 스위치 커버가 잘 만들어졌죠. 이렇게 좌우 기둥을 만들어서 고정을 해줄 생각입니다. 스위치가 고정될 부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 LED바를 고정시킬 생각입니다. 스위치는 플러스 극성으로 제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위치 한쪽 선은 그대로 두고 한쪽 선만 LED바로 납땜해주면 되겠죠. 선 길이는 이 정도면 되겠죠. 나머지 LED바의 선도 동일하게 잘라주겠습니다. 피복을 제거하고 납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트를 조금 묻혀주면 되겠죠. 납땜이 잘 되도록 전선에 납땜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LED바가 고정될 방향을 잘 보면서 스위치에 납땜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령껏 고정시킨 후에 인두기로 지져주겠습니다. 자, 스위치와 LED바 연결이 잘 되었고요. 스위치에서 나가는 선이 플러스 선이고요. LED바에서 나가는 선이 마이너스 선입니다. 극성에 맞게 12V 아댑터 전원선과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다른 하나도 동일하게 작업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스위치 커버 기둥을 세워서 LED가 고정될 포맥스에 부착해주면 되는 거죠. 강력 본드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튼튼한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강력 본드는 살짝만 묻히셔도 되고요. 기둥 먼저 부착해 주겠습니다. 벌써 붙었는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반대편 기둥도 부착해 주겠습니다. LED바를 양면 테이프로 먼저 부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위치도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DIY 완제품 1W대 조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어때 보이시나요? 무광 흰색으로 깔끔해 보이죠? 또 하나의 조명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겠습니다. 12V 아댑터와 연결될 전선 두 가닥은 안전을 위해 글루건을 이용해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10분 만에 두 개의 조명이 깔끔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2V 아댑터와 극성에 맞게 선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아댑터 단자 부분을 잘라주면 되겠죠. 피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해당 아댑터는 빨강과 검정색 두 선 모두 피복으로 감싸여 있고요. 보통 마이너스 선은 피복이 없는 구리선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죠. 빨강은 플러스고요. 검정은 마이너스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멀티미터로 극성이 올바른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축 튜브는 미리 하나 꼽아 주겠습니다. 아댑터 선 길이가 짧기 때문에 연장선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빨강 플러스 선부터 연결 후 수축 튜브로 압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검정 마이너스 선 연결 후 수축 튜브로 압축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전에 꼽아두었던 수축 튜브로 한 번 더 절연 작업을 해주게 되면 튼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합선이 되거나 선이 끊어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멀티미터로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12V대 전압이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연장된 아댑터 전원선은 1층 스위치 조명까지 가게 되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될 전원선은 스위치 조명과 함께 연장해 주겠습니다. 2층으로 연결될 전원선은 아댑터 전원선과 극성에 맞게 병렬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고요. 작동이 잘 되는지 테스트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층 스위치를 켜면 LED 불빛이 잘 켜지죠. 1층 스위치도 작동이 잘 됩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에서 개별적으로 조명 스위치를 제어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LED 빛이 굉장히 밝아 눈이 아프죠. 광 확산 필름 시트지를 구입 후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LED 패널에서 분리한 시트지를 사용해서 눈부심을 방지해 주겠습니다. 좌우 양면 테이프로 부착 후 폼웨스에 고정해 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 볼게요. 오, 그럴듯하죠? 자, 그런데 침대에 설치하려면 전선을 먼저 뺀 후에 스위치 조명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1층 먼저 확인해 보면 아댑터 전원이 아래서 올라오고 2층으로 전원선이 보내집니다. 시트지 덕분에 LED 눈부심은 사라졌습니다. 패널 분해 후 시트지가 은근 사용할 곳이 많겠는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꺼도 1층 LED는 그대로 켜져 있죠. 개별적으로 아늑한 조명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밝기면 독서를 해도 충분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파파레오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1층과 2층에서 개별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스위치 조명을 만들어 봤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두 개의 조명을 모두 사용해도 3W대의 최소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이죠. 전기세 걱정할 필요 없이 각자의 생활 패턴에 맞게 조명을 사용할 수 있겠죠. 2층 침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응용을 해서
스위치 조명을 사용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